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 경제 57회 차. 사권이죠, 사권.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 기증명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대해서 막 급하게 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실 뭐 절에 있는 불상에게 뭐 예를 갖추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도량이 사실은 가정이 도량이에요. 가정이. 부처님은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진짜 부처님은 여러분들 가족분들이다. 부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분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칭찬을 하고 또 널리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밥 잘 차려주고 그다음에 뭐 이왕이면 법공양이 최고라 그랬으니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참지업장원이라 남 잘못 보지 말고 자기 잘못 되살펴보고 수의공덕원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대가 어떻게 됐든 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같이 기뻐하고 또 청전법륜이라 늘 좋은 얘기 해주기를 바라고 청불주세원이라 항상 함께 오래 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고마운 분이다. 라고 하는 인식시키고. 상수불학원이라 항상 불법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해야 했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바른 지혜법, 아니면 일반 뭐 상식법, 또 뭐 좋은 책 봐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 배우는 게 다 불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항순중생원이라.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계회양원이라 내가 아무리 잘한 게 있다라고 해도 잘한 공덕이나 모든 걸 상대에게 다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우리 고봉 원묘 스님 계시죠? 1238년에서 1295년에 열반하셨는데 15살에 출가를 하셨고요. 1261년에 삼탑사에서 깨달아서 설암 스님의 법을 이었다. 선풍을 드날렸고요. 수백 명의 제자를 양성했고요. 선효라고 하는 책을 지었고 고봉록을 지었죠. 처서가 있는데 일찍 열반하셨어요. 57에 열반하셨다라고 하는데 열반송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뢰불 입사관이요 거불줄사관이라 철사찬이 해요 당도순이사니 니라나 때도 죽음의 관문에서 들어서지 않았고 또갈 때도 죽음의 관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쇠뱀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 무쇠뱀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금강과 같이 견고한 그런 지혜를 깨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라고 하니까 뭐 쇠도 부술 수 있는 무슨 강한 무슨 연장이나 도구인 줄 아는데 비가 와도 없어지지 않고 불이 타도 타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변함이 없는 허공을 바로 금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지혜다라고 하면 바로 허공과 같은 마음, 즉 본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본성을 깨닫겠다는 이야기인데, 무수의 뱀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린다. 아, 이게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예요. 무수의 뱀이라 얼마나 단단한 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본성을 찾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따라온다라고 해도 결국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린 열반하게 되다 보면 본래대로 가잖아요.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했어요. 본래 우리는
가져온 것도 없고요. 또 나중에 가져갈 것도 없는 것이죠. 또한 부순다고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요. 태운다고 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치를 갖다 설해 놓은 것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이어서 그 마무리 부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36페이지인가 보네요. 사관 36페이지. 또한 아무리 온실의 화초라도 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아무리 큰 저택이나 명예 권력이 있는 집의 자식이라도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바르게 크지 못하듯이. 그렇죠. 아무리 뭐 온실의 화초가 크더라도 햇빛이 없으면 자라기 힘들고요. 또뭐 아무리 큰 자택이나 명예 권력 가지고 있는 집의 자손이다라고 해도 사랑과 자비를 받지 못하면 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또한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불자라고 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 그래요. 뭐 가진 게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못하죠. 뭐 하나 채우면 하나 부족하고 하나 채우면 하나 부족하다 보면 맨날 채우려 하는 탐욕에 빠져서 번뇌에 끊이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그 현실 세계, 그 상황, 그 여건을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이런 걸 터득해야 결국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은요,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들이는 건물 불사, 사찰 불사죠. 불상 불사, 이것도 뭐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똑같은 비용으로요, 중생에게 회향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처님의 진리로 깨우침을 얻게 하는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면,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요즘 웬만한 불상 하나 만들면 뭐 100억, 200억, 법당 하나 지으면 불상 하나 해서 지금 300억, 400억 막 이렇게 불사들 하잖아요. 물론 사찰의 어떤 위용을 오래도록 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뭐 정도 것이죠. 절절마다 다 그렇게 만들어 놔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비용으로요, 열심히 사는 분들, 근데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뭔가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불사가 아닌가 싶어요. 불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를 불사라고 해요. 모르는 분들은 뭐 불사하면은요, 뭐절 짓고 뭐 법당 짓고 불상 만들고 이게 불사인 줄 아는데요,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럼 불사는, 이거 달마선관법에도 나오고 선지식의 가르침에도 나오잖아요. 불사는 바로 부처님의 일인데, 부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중생구제 하셨잖아요. 뭐 사찰 짓고 불상 만들고 뭐 짓고 쌓고 뭐고 이런 거안 하셨잖아요. 중생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부처님 일이에요. 근기가 부족한 중생에게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깨우침을 얻도록 한 일이 불사예요. 그게 불사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하나하나 생불, 하나하나 지혜를 열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여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간혹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초파일 행사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그 뜻을 기리는 건 좋아요. 근데 부처님이 과연 자기의 그 모습이나 등이나 달고 옷이나 화려하게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 바랄 거예요? 아니면 다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져준다든지, 연료를 뭐 제공해 준다든지, 뭐를 뭐 도와준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도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도움을 줄수 있는 비용이 초파일을 하루에 없앤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부처님이 어떤 걸 하시는 거를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부처님 오신 날 기린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들한테 대자대위심을 베푼 날이니까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을 그런 화려한 행사로 묵을 게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행을 하면서 뭔가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그런 어떤 기회로만 만드는 4월 초파일 행사가 됐었으면 바람을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중생들에게 같은 비용으로 회향을 해서 부처님의 진리로 지혜를 깨우치게 하고 행복함을 주는 생불불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찰에 뭐 부처님 한분 모시는데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기껏 그 앞에다 뭐 갖다 놔요? 시주 안 갖다 놔요. 그럼 돈벌이를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상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비용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투자한다면 불법이 좋다, 불교 수행자들이 좋다, 불법이 이렇게 대단해라고 말을 전할 수 있는 건 동상이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불법을 바르게 전하려면 동상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불법을 전하는 건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한테 부처님이 바른 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뭔가 포용을 하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이끄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보편 타당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많은 경비를 들여서 조성한 불상도 오히려 바른 진리를 터득한 한 사람이 전하는 부처님 진리만 못한 것도 같고 또한 진정으로 건물불사, 불상불사 이런 것들이 불보살님들이 원하시는 중생들을 위한 회향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죠. 무엇보다 우리는요,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운을 통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 중생들에게 회향하기 위해서 각각 관세음보살님을 청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도 그 관세음들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표현해요.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일을 얘기할 때 모범 운전사를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베스트 드라이버. 그럼 베스트 드라이버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 운전사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한 분일까요?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은 한 분인 줄 알고 있죠. 관세음보살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베스트 드라이버가 한 분이 아니듯이 관세음보살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흔히들 관세음보살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고 대자대위심 베풀어 달라고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뭐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혹은 저 남쪽에 있는 데가 뭐 약사 여래불 약사 여래불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한 분이냐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볼관자를 써요. 봐.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세음이야. 그래서 보살은 뭐예요? 보디사트바예요. 깨달은 중생이에요. 깨달은 자예요. 이 깨달은 자가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했어요. 중생 구제.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관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일례를 하나 들어요. 여러분들 신랑 되시는 분들이 저녁에 일을 늦게까지 했다가
일에 빠져서 저녁을 끼니를 걸르고 들어왔어. 지쳐 있어.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그걸 아내가 봐. 어우, 힘든가 봐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굉장히 배고픈데? 알았어요. 빨리 차릴게요. 자, 신랑의 추리한 피곤한 모습을 봤어요. 관했어. 신랑이 나 배고픈데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준비를 해서 준비했던 저녁을 차려서 줘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바로 뭐예요? 남편의 모습과 소리를 듣고 남편님들한 몸을 해결해 줬어요. 중생구제를 했어요. 아내가 관세음보살이에요. 아내가 힘이 들어요. 몸이 아파. 남편이 맨날 챙겨주는 밥을 먹다. 아내가 밥을 못하니까 안쓰러워서 죽이라도 끓여서 해주고 약이라도 처방해주고 힘든 걸 도와줬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소리를 듣고 아내를 위해서 도움을 해서 해결해 줬어. 그러면 신랑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부모님이 힘이 들어. 자식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렸어. 그러면 자식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웨이스트 드라이버가 수도 없이 많듯이 관세음보살님도 뭐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관세음의 가르침을 배워서 각자 관세음이 되라라고 해서 관세음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관세음이라라고 하는 게 실존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다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너희들이 다 직접 관세음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관세음 보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반야심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잖아.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따시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 관세음보살님이 오온이 공안 이치라서 이체 고토 앵과 앵란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세음보살님한테 뭘 이루게 해주세요 어쩌세요 빌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오온이 공안 이치를 알아가지고 우리도 모두 일체 고통과 앵란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뭘 관세음보살님한테 해달라고 뭘 지장보살 지장보살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심, 자비의사 사무량심을 크게 깨쳤어요. 그래서 실천행을 해. 그래서 대자대비라고 해. 또 보시의행동사의 사서법을 실천을 해요. 보시 남한테 베풀고 애여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이행 남에게 이득되는 일을 하고 동사 남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같이 어려워하는 이런 사서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은 오온이 공안 이치를 깨달아서 전덕에 이르렀고 대자대비하고 사서법을 습수를 했으니까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해서 관세음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천광정주열의 열 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을 의인화해서 인물화해서 등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이런 가르침을 얻고 이런 깨우침을 얻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도 관세음보살과 같이 해라 해서 관세음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의 십대원이 형성이 됐고 그 십대원을 관세음보살과 같이 성취가 되니까 관세음이 중생을 구제했듯이 육향 여섯 곳의 지옥으로 가서 중생들을 구제해라 해서 육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육향에서는 각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끌겠다는 각오와 실천행을 다 하죠. 이것을 각각 관세음을 청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도 관음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증명을 받는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께 귀증명인데 관세음보살님이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니에요. 베스트 드라이버가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닌 것처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서울 베스트 드라이버가 다 달라. 또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에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들마다 뭐 특기가 다 달라. 성품이 다 달라요. 이 가운데는 운동을 잘하는 분도 있고 뭐 기계를 잘 만지는 분도 있고 뭐 남에게 배려를 잘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이 베스트 드라이버 가운데 가장 자기 특기에 특정한 부분을 잘하는 부분들한테 가서 우리는 뭐에 또
그 기술도 배우고 습성도 배울 수가 있어.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도 한량 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소망정토 극락세계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야? 아미타 부처님이란 말이죠. 왜 삼대사관 보상장엄이라 그러는데 극락이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이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협시하는 보살이 관세음과 대세지야. 그리고 다른 관세음들 10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기 특기를 가장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가르침을 배워서 한 관세음이 아닌 모든 관세음의 능력을 다 갖추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게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따라서 증명. 그걸 익힐 때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 가지고 제자가 이제 스승을 따라올 능력이 됐을 정도면 뭐라 그래요? 하산하거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관세음한테 뭐예요? 완전히 그 기술을 다 연마하고 터득해서 인정을 받고 그 관세음보살님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능력 다 배웠으니까 하산하거라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게 귀증명이라. 그래서 관세음과 근본된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실천행을 다짐하니 내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당신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해. 이게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설이에요. 중생들을 관하시고 어려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구제해서. 그럼 대세지 보살은 뭐예요? 협시보살이란 말이에요. 지혜방편 큰 힘으로 삼도고통 멸해주는 대세지 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지혜방편 큰 힘으로 삼악도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을 멸해주는 지혜를 터득한 대세지 보살님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도 그 능력을 발휘하겠다. 약속. 나무 천수보살 마하설. 지옥 중생 교화에서 열반주는 바로 천수보살은 지옥 중생을 교화하죠. 열반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자 대비 천수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여유른 보살. 여유보주 법륜을 굴려서 지혜 법륜을 굴려서 천상 중생을 구제하는 여유른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대륜 보살 마하설. 자유자재 능력으로 대륜이라는 건 대법륜이에요. 큰 법륜을 전법하는 보살님 가르침에 대륜보살 가르침에 따르겠다. 관자재보살 마하설 아바로키테이스 바라죠. 자신이 중생이나 자신이나 자유자재 자유스러운 몸과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인도하는 관자재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나무 정치보살 마하설 중생들을 근기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보살 가르침에 따르겠다. 만월보살 마하설 중생들의 어려움을 만월처럼 밝혀주는 만월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나무 수월보살 마하설 바다 위 연꽃에서 중생 따라 놔두시는 수월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설 여덟 팔의 약병 들고 악귀들을 항복받는 악귀를 항복시키는 대표적인 관음이죠. 그래서 군다리 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나무 십일면 보살 마하설 11면의 얼굴 형상 아수라를 제도하는 십일면 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나무 제대 보살 마하설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또 많은데 이뭐 공간은 적은데 전부 소개할 수 없으니까 기타 여러분들 무슨 회의나 어디 뭐 행사에 참석하면 쭉 인물 소개하다 기타 참여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소개하기가 시간상 여건상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면서 모든 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와 같이 기타 나무 제대 보살 마하설 나머지 보살 마하설들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라면 당신들 가르침에 다 따르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무본사미타불 대장한테 이제 얘기했지. 대장 시작도 대장 끝도 대장. 바로 나무본사.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주재하는 본래 스승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태세지 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유른 보살 마살 이걸 천수경하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뭔 생각해? 각 보살님들의 당신의 장점을 나도 배워서 당신 가르침에 따라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생각이야. 이거 읽으면서
우리 남편 요번에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시작한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나무 관세 엄보살 마살 또 아이고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무 태세지 보살 이런 식으로 해야 웃기고 있는 게 웃기고 웃기고 있는 게 옛말에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라는 얘기 있죠.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런 식으로 천수경을 읽고 있고 무조건 읽으면 복이 온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웃기지. 아주 웃겨요. 형, 3 더하기 5는 얼마야? 그랬더니 형이, 아, 짜식, 그것도 몰라. 7이지. 그랬더니 동생, 아, 형 되게 잘한다. 박수를 쳐줬거든. 그거와 똑같아. 3 더하기 5는 얼마요? 7이지 하는데도 잘했다고 그래. 대답하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이나.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영문도 모르고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하면서 한술 덮어서 마음속으로 자기 신랑 새끼 잘 돼달라고 비는 사람이나 다 뭐예요? 거기서 거기에. 자 그러면 이 이치를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관세음보살 대보살님께 귀합니다 하는 뜻이요. 세상을 관하고. 세상의 소리,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하겠다는 관세음보살님의 총칭이야. 그러면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 이게 뭔 뜻일까?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고 이게 구제일까? 배고픈 사람한테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구제예요. 돈을 주고 밥을 주는 게 구제가 아니야.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한테 고통을 없애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구제가 아니야. 그 고통을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구제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지,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온게 아니야. 부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고통받고 살아? 이미 부처님이 과거에 당신 돌아가기 전에 모든 중생들 다 열반의 세계에 살수 있도록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면서 왜안 만들어 놨을까? 할줄 모르니까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수리수리 얍 사법고시 합격해라 얍 한다고 티야? 가서 기도한다고 티야? 염불한다고 티야? 자식이 합격할 만큼 노력해야지 되는 거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흔히들 나무 한다라고 하면 귀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귀합니다. 귀합니다라고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절하면 관세음보살님이 타도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까 마 그래 절좀 많이 해라 이러겠어? 당신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야. 돌아가 의지한다 한자로 쓰면 이러지. 뭘 돌아간다 아, 돌아가서 의지를 해. 당신 가르침에 따르겠다. 관세음께 빌고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부탁하고 기원하는 그런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란 말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나무는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대보살님과 같은 대자대비에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죠. 왜 우리 불교는 자력이 타력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빌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력,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불교적 해석으로 뭘 비는 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에서 깨우치겠나이다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요, 똑같은 물이라도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모양이 되고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도요.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지혜가 되는 거지만,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두고두고 범부중생을 면하지 못해. 밥하는 법을 배워야 내가 밥을 하고 살지, 밥하는 법을 안 배우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언제 밥하는 법 배우게 돼? 두고두고 밥을 굶고, 배고플 때마다 남들한테 부탁해서 얻어먹고 이런 거지의 삶을 살아. 수행자들의 공부하는 것도 그와 같고 범부중생이 세상 사는 것도 그와 같으니
어떤 중생 같은 돈으로 술을 먹고, 어떤 중생 같은 돈으로 집을 고치고, 어떤 중생은 같은 돈으로 경책을 사서 읽는다면, 과연 그들이 얻는 과보가 같겠느냐?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다 자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고, 나머지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만 자고 일을 하면 그들이 얻는 과보가 똑같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스님처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해야지요.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현재 삶에 만족을 하면서 더 꾸준히 노력하는 삶이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걸 똑같이 제시해 주어요. 올때 빈몸으로 나오고, 갈때 빈손으로 가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정신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과보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중생은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어떤 중생은 땀을 일해주고 품삯을 받는데,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어떤 중생은 다른 사람 농사 짓는 것 구경만 하고 다니고, 또 남의 일해주고 품삯 받는 것 구경만 하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장사하는 것 구경만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세상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잘 사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부처님도 딱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요. 세상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노력하는 거왜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행 없어요. 재수 없어요. 운수 없어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요. 자기가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자기가 다 받아요.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님께 빌고 다니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지장보살님한테 빌고 다닌다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잘 살게 될까요? 정말 거기에 빌어서 잘 살게 되면 스님들이 여러분 와서 기도를 하게 둘까요? 문 걸어 잠가놓고 자기만 혼자 기도를 할까요?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제가 전에 교도소 다니면서 강의한 부분이 교도소 재소자들한테, 나는 중이지만은 부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 갑자기 눈이 똥 그려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한 3년 가까이 쌀 구경을 제대로 못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밀가루 하나 사면 풀 쓰듯이 해서 닉닉해가지고 밖에 있는 풀 뜯어서 넣고 끓인 다음에 풀을 빼버리고 이렇게 지낸 적도 있고, 라면 하나 사서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사실은 불교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절도 했고 기도도 했고, 또 그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뭐 칠성을 위하면 좋다 해 칠성이고, 뭐 산을 위하면 좋다 해서 산신 기도도 했고, 또 친구 따라서 보여? 종교를 바꿔보면 괜찮을 거다 해서 성모 마리아상 있는 명동성당도 갔고, 또 제가 원래 또 학창시절에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7, 8년 하느님을 찾기도 했고. 근데 결국 나한테 라면 하나 끓여주는 놈 아무도 없었어요. 내 손이더라는 얘기. 내 손이 라면을 끓여주더라.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라면을 끓일 만큼의 재력, 라면 살 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끓여서 내가 먹는 것이지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난그 이후로는 절대로 부처님도 안 믿는다. 예수님도 하느님도 난 칠성이고 뭐 아무것도 안 믿는다. 산신이고 용왕이고 난 오로지 내 손만 믿는다. 왜?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건내손 하나뿐이 없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아스럽게 생각.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불상만 믿으면 여러분들 다 불교인 줄 알아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는 이치,
눈이 고요 멈듯이 세익성량 미척법을 보고서는 번뇌를 만들어서 108번뇌, 84,000 번뇌가 나오는데 탐진치를 없으면 번뇌가 없어지고 탐진치를 없으면 윤회가 없어지고 내가 눈이 고요 멈듯이 자기 온 육바람을 다스려서 공안 지혜를 터득하면 나는 열반의 이치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거지 부처님의 동상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부처님 뭐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건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손을 믿어요. 하루 24시간 누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말 한마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나 경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격 또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새겨서 아시고 오늘은 관세음보살님께 귀증명하는 10가지 가운데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에 대해서 이어서 알기로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헌오 수인의 오 염채측 무범이니라나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참는 마음을 닦아서 이치를 생각하면 도리어 겁남이 없으리. 여러분들 어리석음 하면은 뭐 다소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게 어리석음인 줄 아는데 우리 불교에서 어리석음은요. 색수상인식에 오오는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자들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오온이 공한데 공하지 공한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으니까. 바로 부처님 가르침,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인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시어서 여러분들 늘 예한 날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천수경제 57회차 서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